자, 오늘 차량은 뷰티풀 코란도 19년식이고요. 키로수 이제 1만 얼마 됐다 그러죠? 11,900km 정도 뛴 차량입니다. 뭐 작년 12월식이지만 1년 됐지만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량이고요. 유튜브 며칠 동안 보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아 정말 이게 말이 될까 고민 많이 하시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 저희 지금 150만원 이상 장착할 때 세 가지 제품 조합 장착을 할 때 50% DC한 행사가로 해서 지금 이 차량 50% DC에서 장착했고요.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D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의 N타입 하나, 그리고 대기, 탄 대기 한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파워 고스트 냉각수 300ml 2병,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느껴지시나요, 좀?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가속할 때 네. 약간 땡기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 땡기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 우리 그 고속도로 올라타면 언덕이 크지도 않은데도 네네네. 여기 가다가 속도가 많이 죽거든요. 네네. 여기 가다가 이제 언덕도 한번 가볼 거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차가 쉽게 설명드리면 뭐 그냥 엑셀 덜 밟는데도 가볍게 치고 나간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기 빨간불이면 엑셀 띄고 하셔도 돼요. 그래도 속도가 확 안 줄고 뒷땡금 없이 계속 가잖아요. 원래 장착 전에는 더 빨리 속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왜?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 언덕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언덕 치고 올라가 보세요. 네, 그러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토 차량이잖아요. 그럼 언덕 있으면 올라가다 힘이 딸리면 휠다운 딱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저단 떨어져서 그렇지. 그거 없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주말 오후라서 차가 좀 있네요. 잠시 후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셔도 돼요. 스타트가 빨라졌어요. 이게 원래 쌍용차가 네네. 스타트가 좀 느린 게 뭐 원래 그런다고 그러는데 네, 좀 굼뜨다 그러는 거. 네. 맞아요. 쌍용차가 원래 좀 그런데 그게 사라지죠. 네, 이게 스타트 좀 빨라지고 이제 장거리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다니까요. 이쪽이 하게 되면 아 똑같이 출발해도 앞차 떠난 다음에 2차 항상 뒤떨어져서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딱 가잖아요. 끝에 신호 가서 거기서부터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때 한 60km 정도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떼어 보세요. 내리막에서 엑셀 떼어 가지고 속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이 차는 원래 새 차라서 네네. 그런 거는 괜찮았었어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리막길에서 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약간 내리막에서 엑셀 미리 뛰라는 이유가 엑셀 뛰고도 속도가 증가해서 나가 버리니까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쌓이게 되면. 아, 떨어지는 게 속도가 떨어져. 그렇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근데 아까제도 저희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항속 중에 가장 좋은 키로수가 55km에서 한 75km 사이. 그러니까 한 60km에서 엑셀을 뛰면 속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게 금방 60km가 되고 막 이런 게 70km가 되고 이런 게 보여요. 네. 물론 80km로 가다가 뛰게 되면은 그대로 유지하던가 천천히 떨어지던가. 100km씩 뛰게 되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기존보다도 더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힘은 네네. 힘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힘은 좋아지고 네네. 차도 좀 어차피 새 차니까 뭐 부드러워지거나 그렇죠. 뭐 크게 뭐 실감은 안 되는데 힘은 전에보다 힘이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제 타면서 자 고속에서도 한번 밟아줘 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밟아놓고 나면은 네. 더 잘 나가니까
지금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떼세요. 엑셀 100% 다 떼세요. 뗐죠? 자, 보세요. 키로수. 어, 올라가네. 약 500m 신호위반.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단속 구간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 여기 밑에까지 700m 되거든요. 네. 지금 68km. 그죠? 네. 69km. 그러네. 그죠? 이게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요. 계속 유지해서 가잖아요. 네. 여기서 유턴할 건데 아니었으면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우리 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여기 오시는 10분 중에 거의 9.9분은 거의 다 100%. 아씨, 유튜브 보긴 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게? 아니 내가 왜 다 이러고 오세요. 이거 속도 붙는 게 왜 신기하냐면, 네네네. 우리 집에서 출근할 이게 언덕길이 있거든요. 그 카메라가 있어갖고, 네네. 70km에서 항상 70km 맞춤에 이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미리 떼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네, 그럼 속도가 떨어지는데, 네. 거의, 60, 거의 내려갈 때 카메라 앞에까지 가면 한 65km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건 계속 올라가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떼시라고, 거기서도. 한 뭐 50km에서 떼가지고 가다가 마치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 운전하던 대로 운전하게 되면은 급브레이크를 받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한 분이 장착하고 가서 따님이 옆에 타고 다니는데 아빠 왜 이렇게 자꾸 급브레이크 받냐고 얘기를 안 한 거야. 장착한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운전하던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뛰면 가서 거의 서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잡으면 되겠다라는 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하셔야 된다고. 그걸 까먹고 있으니까 건처 다 가서 막 브레이크 받는 거예요. 급하게 브레이크 받는 거죠. 여기 언덕에서 지금 안 밟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도 1차선 들어가면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 한번 느껴보세요. 잠깐 밟아도 지금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잠깐 밟아도 80km 금방 안 오르네. 그죠? 여기서도 엑셀 뛰세요. 지금 빨간불이니까 가잖아요. 오르막인데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엑셀 거기서 뛰니까 계속 가잖아요. 사장님 제가 말 안 했으면 엑셀 계속 밟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뛰시는 걸 꼭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차가 바뀌어진 만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연비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밟고 있으면 계속 나가니까 미리 뛰게 되면은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진 구동할 때 연료만 들어가는 거고 엑셀을 뛰고 가면 엑셀을 밟아서 분사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는 뭐 190% 200%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땐 100%는 차 그냥 100%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세팅값 어떤 사람은 우리 거는 더 많이 장착해도 부하가 안 걸려요. 네. 그래서 딱 차마다 이만큼이 딱 적정량이다가 있지만 그거보다 오버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190%도 있고 260%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착을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사장님 차는 우리 정상가로 했을 때 세팅값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 지금 한 240% 세팅값 돼요. 240% 세팅값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50% DC 안 하고 12월 말까지만 하는데 안 하고 했으면 사장님은 그 정상가 다니고 했어봐요.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왔는데 자꾸 더 하래.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가속 잘 붙어요. 네. 가속 잘 붙죠? 내가 이 차로 120km 올리려면. 네네. 한참 앞에서 한참 밟고 올라야 되는데. 네네. 잘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죠? 네. 가속발이 좋아져요. 재밌습니다. 신호위반과 70km. 그러니까 이제 장착 전에 내가 좀 이 차에 불만이 있던 것들이 싹 해소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운전에, 장거리 운전을 해도. 여기서 70km나 있어요. 요거 지나면 70km 이제 속도 없고요.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쭉쭉 나가네 그냥. 그냥 쭉쭉 나가죠. 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작업하는 와중에 그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꼭 이 테스트 주행을 한 다음에 받습니다.
돈이 안 아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착을 했는데. 이게 네. 운행을 더 하고 나면 이거보다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진다, 지금 한 50-60% 60-70%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장거리 한번 뛰고 오시면 와 차가 더 잘 나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더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돌릴게요. 아니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저희 한참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운전하시느라고 집중을 안 하셔, 저 차만 집중하셔가지고 한참 내려가야 돼요. 아직 꽤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네. 가속 붙는 것도 네. 이게 내 차로 한 140 올리려면은 네. 한참 밟아야 140 올라가요. 이제 금방 올라갈 거예요. 마음 먹고 그냥 밟아버리면요 놀라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소리 질렀어요 저희는. 탄이란 제품 개발해갖고 우리 테스트 주행할 때 기술 대표랑 저는 그냥 소리 질렀어요. 이제 끝났다, 이쪽 개통 끝났다, 그 정도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만 좋아진 거 아시는데 때론 밟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때하고 완전 틀려요. 차 가속발 끝내줍니다 막 이래요. 연비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 안 믿게. 그러니까 안 달고 우리 제품을 안 달고 밟을 때하고 달고 밟을 때가 연비가 틀리다니까.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km잖아요 세게도 안 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좀 영상이 기니까 좀 타보시고 자주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연속하고 네. 주의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네. 이거 차가 무슨 cc가 한 2000cc로 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오다가 일부러 이거 언덕 좀 가파른 언덕이 있거든요. 동네 언덕길. 네 동네 언덕길. 네. 매일 다니시던데. 네. 아니 그 다른 길이 있어갖고 거기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네. 전에 같으면 액셀레터를 세게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힘이 좀 딸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살살 밟고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가요 이거? 그냥 올라가죠. 아니 근데 야 아니 이거 한 cc가 한 2000cc로 뛴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런 느낌 받으신 거 맞아요. 와 사장님 네. 대박이시네 사장님. 대박입니까? 네, 돈 많이 버시고 난 돈 진짜 돈을 투자한 돈이 안 아깝네 이거는. 아 그렇게 됩니다 사장님. 장착하기 전까지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다가 장착하고 타보시면 놀라셔가지고 늘 돈 안 아깝다고 말씀하세요. 예.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저희가 고맙죠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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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냉각수가 다 순환이 되고 뭐 이러면은 예. 더 좋아지니까 예. 네. 타보시고 또 전화.